안녕하세요, 채널 전투정 오실의 전정실입니다. 이번에 리뷰할 제품은 바로 레이저사의 바질리스크 얼티메이트인데요. 사실 이번 리뷰는 저번 영상을 보시고 오시면 여러모로 좋은 리뷰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조회수를 조금이라도 더 빨아먹기 위함일까요? 예, 맞습니다만 사실 이 마우스는 저번에 리뷰한 바이퍼 얼티메이트와 같은 심장을 공유하는 마우스로 여러모로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비슷하길래 그럴까요? 일단 똑같이 완전 무선 마우스입니다. 기본으로 충전용 독이 함께 구성품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마우스 하단에 위치한 동글을 충전용 독에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 역시 동일합니다. 심지어 바이퍼 얼티메이트와 같은 센서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동일하게 2만 dpi에 650 ips를 가지고 있으며 바이퍼 얼티메이트가 가지고 있던 신기술들이던 마우스 표면 보정이나 모션 싱크 동기화 기술 등등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바이퍼 얼티메이트의 자랑이던 빠른 응답 속도와 정확한 싱크, 그리고 훌륭한 배터리 성능 등등 정말이지 바이퍼 얼티메이트와 판박이인 마우스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바실리스크 얼티메이트의 오픈마켓 가격은 바이퍼보다 더 비싼 약 20만원 정도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바이퍼 얼티메이트의 가격도 상당히 고가였는데 그보다 더 고가인 바실리스크 얼티메이트는 기본적으로 성능이 동일한데 비싸진 만큼의 값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차이점을 보겠습니다. 당연하게도 외형이 상당히 다르죠. 바이퍼와는 다르게 오른손잡이 사용자에게 최적화된 비대칭형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기울기가 왼쪽이 높고 오른쪽이 낮게 설계가 되어 있는데 확실히 잡았을 때 손목의 부담감이 덜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죠. 무게는 약 107g으로 고작 74g의 무게를 가지고 있던 바이퍼와 비교하여 약 30g 정도 더 무거운 무게를 가지고 있으나 무선 마우스가 107g이면 어디 가서 가볍다는 이야기는 들어도 무겁다는 이야기를 들을 마우스는 아니죠. 오히려 게이밍 마우스에서 기대하는 평균적인 무게를 가지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저처럼 워낙 가벼운 마우스를 선호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충분히 만족스러운 무게죠. 저에게는 만족스러웠지만 바이퍼 얼티메이트의 다소 심심한 RGB 조명이 아쉬웠던 분이라면 환호할 만한 사양이죠. 엉덩이 부분뿐만 아니라 마우스 휠 사이드 그리고 왼쪽의 버튼 사이로 길게 RGB 조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레이저답게 완성도 높고 고급스러운 조명을 보여주는 부분이죠.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조금 화려한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버튼이 상당히 많습니다. 마우스 중앙, 휠 양옆으로 조작할 수 있으며 조작 시의 기능을 레이저 컨트롤 프로그램인 시냅스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휠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마우스 하단을 보시면 조금 생소해 보이는 작은 휠이 위치해 있는데요. 이게 마우스 상단의 휠을 돌릴 때 필요한 압력을 높이거나 낮추는 휠입니다. 이 휠을 끝까지 내리면 뭐라 할까요? 한 몇 년 전에 옛날 게이밍 마우스에 휠 같은 걸 돌려보면 따다다닥 하면서 크게 소리나는 그 휠의 감각 같은 그런 느낌을 느끼게 해주고, 이게 참 뭐라고 말하기 힘드네요. 반대로 끝까지 올리면 휠을 조작할 때 압력이 거의 없는 수준에 달하며 따다닥 하는 소리도 굉장히 작아집니다. 이것은 뭐 사용하시는 여러분들의 취향대로 잘 조절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우스 휠 아래로는 일반적인 게이밍 마우스처럼 DPI를 조절하는 버튼 두 개가 위치해 있으며 마우스 왼측에 보시면 두 개의 조작 버튼이 달려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뒤로 가기와 앞으로 가기 버튼이 할당되어 있으며 역시 시냅스를 이용하여 원하시는 입력으로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왼측 앞부분을 보시면 왼 고무로 막혀있는 부분을 볼 수 있는데 이 고무를 벗겨내면 자그마한 버튼이 보입니다. 이곳에는 제품을 살 때 같이 동봉되어 있던 자그마한 이 부품이 들어있는데 이게 금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품을 여기에 끼면 자석으로 딱 하고 붙게 됩니다. 그러면 이 부품이 버튼으로 탈바꿈하게 되죠. 이 버튼은 FPS 전용 마우스에서 가끔 볼 수 있었던 DPI 클러치 버튼으로 흔히 FPS에서 스나이핑을 할 때 정밀한 조준을 하기 위해 사용하는 버튼이지만 아무래도 FPS를 주로 하는 사용자들도 자주 사용하지 않는 기능이고 저 역시 DPI 클러치 기능이 있는 마우스를 오래 사용해 보았지만 조작을 하다가 실수로 누르는 일이 종종 발생하였습니다. 때문에 저 같은 사용자를 위해서 따로 필요한 사람만 사용 가능하게 배려해 놓은 점이 상당히 마음에 드네요. 이번에 리뷰하는 바실리스크 얼티메이트 마우스는 저번에 리뷰한 바이퍼 얼티메이트와 마우스에서 요구하는 기본적인 기능은 완전히 동일하지만 막상 사용해보면 전혀 다른 마우스로 느껴질 정도로 완전 다른 마우스입니다. 문제는 가격인데 바실리스크 얼티메이트는 오픈마켓 기준으로 바이퍼 얼티메이트와 비교했을 때 보통 2만원에서 3만원 정도 더 비싼 가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 정도 가격 차이라면 납득이 갑니다. 충분히 3만원 정도의 추가적인 만족감을 가지고 있는 마우스예요.
바이퍼 얼티메이트가 고성능과 범용성에 초점을 맞춘 제품이라면 이 녀석은 확실히 게이밍 마우스, 그 중에서도 FPS 마우스의 DNA가 확실합니다. 게다가 버튼도 상당히 많아 하나의 마우스로 어렵지 않게 무려 11가지의 입력을 사용자 입맛에 따라 커스텀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심지어 마우스 휠의 압력을 커스텀까지 할 수 있어 훨씬 더 프로페셔널한 사용이 가능한 완전 무선 마우스입니다. 또한 형상 자체가 오른손잡이에게 특화되어 있어 오른손잡이 사용자라면 마다할 이유가 없죠. 외형의 디자인이야 개인의 호불호의 영역이라 여기에서 논할 바는 아니지만, 확실히 오른손잡이라면 환영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그립감입니다. 저번 바이퍼 리뷰에서는 엉덩이가 낮아서 손목이 불편하다 했었는데, 이 마우스는 손에 꽉 차는 게 아주 만족스럽네요. 그리고 저 같은 RGB 비호응원자가 아니라 RGB 조명 아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환장할 만한 화려하고 고급진 RGB 조명을 탑재하고 있기도 하죠. 저는 레이저 제품 리뷰를 하게 되면서 졸지에 바이퍼 얼티메이트와 바실리스크 얼티메이트 두 가지의 최종병기급 무선 마우스를 제공받게 되었는데, 이 중 하나를 방출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어떤 마우스를 방출하게 될까 생각을 해보았는데 정말 고민이 되네요. 바이퍼에서는 낮은 엉덩이로 인한 개인적으로 아쉬운 그립감을 가지고 있으나, 군살 없이 깔끔하고 미려한 디자인, 그리고 제 인생 마우스라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가벼운 무게를 자랑하며, 바실리스크 얼티메이트는 오른손잡이에게는 훨씬 뛰어난 그립감을 가지고 있으면서 용도에 맞게 설정 가능한 수많은 버튼과 입력을 지원하니 말이죠. 저 개인적으로 사용한다면 저는 바이퍼 얼티메이트를 사용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점수를 준다면 바실리스크 얼티메이트에 조금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싶네요. 확실히 더 많은 기능을 제공하는 좋은 마우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